야, 그런 여자 딴 남자한테 꽃을 받았냐? 아,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해요? 뭐가? 저요. 민혁 씨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. 꼭 파운드밖에 할 거라면서요. 아, 그럼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. 이제 제 사생활에 상관하지 마세요. 안 돼. 왜요? 왜냐면 지금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할 거니까. 응? 현진, 나랑 정식으로 결혼하자. 왜? 왜?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러지. 이용지 씨 나 안 좋아하잖아. 안 사랑하잖아. 아니야, 너 되게 많이 좋아해. 아니야, 지금 많이 좋아해. 나 이제 이용지 씨 못 믿겠어요. 아, 정말이야? 진짜라니까? 그럼 뭐, 그거 증명해보든지. 야, 그렇지. 이 사람 할까, 해봐. 이영재 씨 진심을 담은 시나리오를 써서 일주일 안에 주세요. 시나리오? 어, 이거 차렷. 차렷? 차렷. 결혼하자며, 차렷. 이영재 씨가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내가 쓴 시나리오에는 진심 따위가 담겨있지가 않다라는 말을 남겨차렷. 근데 이영재 씨는 얼마나 자기 진심을 잘 담아서 이렇게 표현해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볼게요. 그럼 차렷. 아유, 꽃에 물 주러 가야겠다. 야, 그 꽃 버려. 차렷. 야, 전지현. 아, 차렷. 아, 네, 감독님. 아, 저랑 작품 하나 하시죠.